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자율은행입니다. 그래, 기존의 은행과 조금 다르겠죠. 아무래도 무인 자율주행차 차량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은행을 이제 Autonomous Bank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은행은 기존의 은행들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도 있고 또한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목적은 뭐냐? 우리 ANN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가 도출하는 아웃풋은 예대 마진이 제로인 거죠. 그러니까 디파짓 레이트라고 하고 그리고 대출은 인트레스트 레이트로 합시다. 이것이 1 되는 거죠. 예대 마진이 제로가 되는. 그러니까 개별적인 예대 마진이 아니라 토탈 디파짓 레이트가 토탈 썸이라고 하면 되겠죠. 썸 오브 인트레스트 레이트 썸 오브 디파짓 레이트 복수행이 되겠네요. 이것이 1이 되게끔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이자율과 예금율이 다르긴 한데 이걸 뭐 렌트라고 할까요? 데트렛이라고 할까요? 디파짓 인트레스트 레이트 그리고 디파짓 데트 인트레스트 레이트 이런 보다 좀 정확한 의미가 되겠군요. 이것이 예대 마진이 일단 제로가 되다. 그렇죠. 이게 목표입니다. 특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일단 기존의 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거는 이제 온라인이죠. 전적으로 온라인 뱅킹이고 그리고 화폐는 이전에 우리 화폐 챕터에서 봤던 그 화폐를 써야 됩니다. IP머니죠. 이 에피소드는 자유화폐의 연장선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연결되는 그러한 개념이라는 거. 자유은행이죠. 그리고 종이 화폐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기존의 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나 기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를 이용하지 않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이죠. 기존의 화폐 오디너리 기존의 화폐와 이 IP 화폐를 서로 연동하는 게이트웨이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환율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익스체인지 레이트 있을 겁니다.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인풋은 이제 핵심 요소는 우리가 이걸 만드는 핵심 요소는 크레딧 평가죠. 크레딧 애널리시스가 되는데 인풋은 시티즌 개개인의 어떤 히스토리가 들어가죠. 그 히스토리 중에서도 특히 마니트리 화폐와 관련된 히스토리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샀고 직업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들어가게 되고 아웃풋은 크레딧 레시가 될 겁니다. 우선 크레딧 랭크라고 할까요? 클래스라고 할까요? 아웃풋이 돼서 특정 클래스에 속하는 시민들에게 특정한 이제 대출 가능한 한도가 결정되는데 이게 기존의 아웃풋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에서는 이 클래스가 그룹으로 형성되죠. 신용 등급이 A 플러스부터 해가지고 F 등급까지 이렇게 되는데 디폴트 이제 정크 클래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만드는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렇지 않고 시민 개개인의 클래스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20만 명의 시민이 있으니까 20만 명 시민 각각에게 고유한 크레딧 점수 스코어가 할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경우는 20만 개의 서로 다른 크레딧 스코어를 도출하게 되는 것이 우리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 부분은 뭐 기존의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 수월하게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다만 다른 점은 기존의 은행들과 좀 다른 형태의 화폐를 이용한다는 것, 그런 점이 좀 다르다는 것, 또 이 익스체인지 레이트가 존재한다는 것, 게이트웨이가 있다는 것, 그렇죠? 이 부분은 기존의 크레딧 어널리시스 쪽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대 마진이 제로인 그런 형태의 온라인 은행, 그러니까 무인 은행이죠. 은행 자체를 자동화시키는 이제 오토노머스 뱅크가 구성할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저 코딩 자체는 비교적 다른 게임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한데 이게 함의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고려하게 될 텐데 이제 개인의 신용도를 이제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래에는 어떤 신용도 평가 같은 경우 어떻게 했었나요? 종래에는 뭐 직업, 잡이죠, 그죠? occupation이나 재산, property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연령 이런 것들이 입력 요소가 되었는데 그 입력 요소가 많아야 이제 뭐 15개 안팎입니다. 15개 이하이죠. 이하에 되는데 우리가 구성하는 것은 입력 요소가 대략 15만 개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가상의 데이터인데 15만 개가 그러니까 언제 출생했고 어디 살고 지난 평생 동안 무엇을 구매를 했고 공부는 수학은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은 몇 쯤이고 2학년 때는 몇 쯤이고 이것이 다 정보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인풋이 들어갔는데 기존에 있는 인풋하고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해서 아웃풋은 굉장히 세밀한 그러니까 20만 개 이것도 크레딧 등급도 종래에는 많아야 뭐 10등 10개 이내의 클래스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거의 20만 개 클래스를 도출하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대출과 예금과 대출이 다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또 예금도 디파짓도 상당히 좀 다릅니다. 디파짓도 기존의 은행들하고 좀 다르게 구성되는데 기존의 은행은 어떤 뭐 실물 화폐나 전자 화폐를 특정 은행에 치환을 하지만은 우리 여기 가상의 도시는 은행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은행이 이게 중앙은행이죠. 그러니까 제1금융, 제2금융 뭐 이런 구별이 있는데 기존에는 여기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중앙은행이 곧 뭐 시중은행이고 곧 이게 뭐 그 여러 가지 특수은행이고 다 하나의 은행이다 겸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디파짓 자체도 돈을 입출금을 하는 게 없습니다. 입출금이 없어요. 역시 구성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도시 자체가 이것 자체가 하나의 주식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 자체가 인코퍼레이션입니다. 인코퍼레이션이고 그러니까 시민은 곧 어떻게 되느냐니까 시민은 곧 주주죠. 되고 그러니까 돈은 곧 뭐냐니까 지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기존의 은행들하고 화폐하고 개념이 좀 많이 다르죠. 상당히 다르죠. 도시가 곧 기업이고 시민이 곧 주주고 돈이 곧 주식. 이 도시의 주식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주식은 원뱅크, 이 뱅크에 디파짓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이제 시민들은 인출 권한을 가지는 거죠. 소유권을 가집니다. 각자의 지분을 가지는 거죠. 인출 권한인데 그 인출도 자기가 실제 자기 뭐 돈을 꺼내는 게 아니잖아요. ATM 머신에서 돈을 꺼내는 게 아니라 그냥 소유권이 하나 한 시민으로부터 다른 한 시민으로부터 넘어갈 뿐이죠. 따라서 돈은 항상 여기 이 은행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밖으로 나가시지를 않죠.
그냥 이 은행은 발행된 화폐의 소유권 변화 과정을 기록해 나가는 것이 이 은행의 역할입니다. 기존의 은행하고 많이 다르죠. 자, 그렇게 해서 예대 마진이 제로가 되는 오토노머스한 뱅크를 한번 구성을 해나가 보겠습니다. 제일 재밌는 파트는 아무래도 이거겠죠. 뉴럴 네트워크 구성해서 시민들 각각의 20만 명에게 20만 개의 서로 다른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이 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출 가능한 금액의 양을 말하는 양이 되죠. 인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제어 가능한 돈을 뺏는 게 아니니까, 크레딧 코로는 컨트롤 가능한 컨트롤 어마운트가 됩니다. 그 개인마다 다 다르죠. 요것이 이제 크레딧이 되고, 요것이 이제 다른 어느 한 시민으로부터 다른 한 시민으로 전달되게 되고, 그리고 인출 가능한 금액의 합계는 그럼 얼마가 되느냐, 그 크레딧의 합계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것 상당히 재밌잖아요. 올 시티즌, 모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크레딧의 합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게 그냥 뭐 보는 통화 개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개념하고 좀 많이 다르게 되는데, 요게 이제 핵심상입니다. 여기 위에까지는 기존에는 알고리즘을 많이 써서 이용하게 될 거고, 여기는 좀 개념이 좀 새롭다는 것 뿐이지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바는 아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재밌는 주제가 되고,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가 이 금액을 산정해낼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크레딧의 합계. 우리 대한민국 같은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시민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합계. 실제 대출받진 않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신용등급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만 20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은행 갔을 때, 혹은 뭐 신용카드 회사에서 카드로서 뭐 카드 대출을 받든지, 은행에서 무슨 뭐 담보 대출을 받든지, 어쨌거나 20세 이상의 시민들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다 있을 텐데, 그 금액을 다 합치면 얼마가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건 아마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계산해낼 겁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서 모든 시민들이 그 인출 가능한 크레딧의 합계가 어떻게 도출되고, 이것을 또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걸 조절함으로 해서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경제의 영향이죠. 이코노믹이라고 하겠어요. 이코노미. 이 상관관계, 요 두 개의 상관관계를 요거 다 마치고 나서 살펴보는 것이 이제 오토노머스 뱅커 주제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재밌겠죠?